지금 보시는 고구마는 꿀고구마예요. 제가 농사진 건 아니지만 저희 동서가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경험해 보고 있는데 고구마를 키워서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구마를 심을 때 원래 거름을 넣어주면 안 되는데 거름을 이제 넣어줬고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도 충분히 이제 영양분이 포함된 밭이었는데 플러스 거름에다 이제 복합비료까지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의 크기가 이제 거의 뭐 아이 머리만하게 이렇게 커다란 고구마들이 이렇게 수확하였는데요. 고구마 수확 농사 잘 졌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이큰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클 경우에는 쪄먹거나 구워먹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튀김용이라든지 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. 가정에서는 이렇게 큰 고구마를 이제 떠먹거나 구워먹을 경우에는 잘라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보통은 이런 사이즈보다는 적어도 요런 정도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고구마 이제 농사 질때 거름을 왜 많이 넣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작물들이 거름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왜 고구마만큼은 이렇게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고구마에 거름을 많이 줬을 경우 여러 가지 뭐 피해 현상이 있겠지만 수확량도 적어질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이제 고구마 농사를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 한 5월달 정도에 이제 고구마 순을 구입해서 고구마 농사를 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퇴비나 영양분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양분 밸런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넣지 말고 오히려 토양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플러스 해가지고 충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관건이니까요. 영양분을 좀 줄이고 오히려 충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고구마 농사 질때 퇴비라든지 복합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줬을 경우, 그리고 이 고구마 농사를 짓기 전에 혹시라도 다비성 작물을 재배했다고 한다면 분명 밭 안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. 이랬을 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